오늘은 우리 밭에서 나는 농작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봤어요. 밭에서 나는 무 가지고 무하고 봄동 무하고 봄동 가지고 이렇게 새콤달콤한 무채를 만들고 아 봄동 나물 우리가 짠 참기름에다 무쳤더니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 삶고 여러 가지 샐러드 넣고 사과 넣고 단감도 넣고 자색 고구마 감자 삶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 뭐 돼지 감자도 넣고 이렇게 해서 샐러드를 만들었더니 엄청 맛있어요. 이것도 고춧가루도 우리 집에서 갖고 키운 고추를 직접 빻은 거고 지금 이렇게 고구마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고구마 튀김 요새 이제 계절이 지난 고구마 값도 비싸지만 잘 보관된 고구마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에다 튀겨서 고구마 전을 먹으니까 자색 고구마하고 꿀고구마를 전을 만드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구마 마탕 대신에 이렇게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 사탕수수 설탕을 살짝 뿌리면 고구마 마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다음에 후라이팬을 씻는데 조금 좀 힘은 들겠죠. 아주 맛 좀.